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순음인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2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김현철 전 장관은 이날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한 뒤에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김현철 전 장관은 이달 중순쯤에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출국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검찰은 최근에 김현철 전 장관에 대해서 입국 시에 통보 조치를 취해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경우에는 자,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에 통보를 해달라. 통보를.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통보를 해달라라고 해서 그래서 김현철 전 장관이 들어온 걸로 검찰이 파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현철 전 장관이 이날 입국하면서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김현철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현철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입국 시에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에 나가 있는데 관광비자로 나가서 지금 싱크탱크에 뭐 연구한다 이렇게 나가 있는데 거기도 조기 귀국할 것을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김현철 전 장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자, 이 북한 관련해서 수사는 본격화될 것 같다. 본격적으로 소환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지원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박지원은 뭐 넘어져서 이 골절을 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 다리에 뭐 수술도 하고 깁스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또 연일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자, 이 논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충고 내지는 자, 이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검찰 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그동안 충분한 뭐 사실관계 조사를 다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소환하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소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자, 소환해서 바로 뭔가 이 사법 처리를 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두 번, 세 번 소환할 것 없이 바로 소환하면은 사법 처리하려고 그런 조치가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김현철 전 장관은 2019년 11월 달에 이른바 기순의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12일 날 김현철 전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불법 체포 감금, 그리고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난 12일이니까 이 뭐 김현철이 고발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건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꽤 오래된 것 같고 빨리서 이 사건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하지 않나 싶은데 기사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김현철 전 장관이 고발된 것도 지난 12일이다. 그러니까 오늘이 자, 이 26일이니까 2주 전 지났습니다. 2주.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은 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 하는 국민들, 시민들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의혹 나오고 하니까 이 북한에 관한 정보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고 또 저기서 저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아는데 자, 이 단일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뭐 발표도 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수사를 해서 자, 수사할 게 굉장히 많은데 북한 관련이라도 빨리빨리 매듭을 지어라 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검찰은 김현철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현철 전 장관은 당시 언론 보도로 음인 북송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출석에서 추방된 인원들은 동성한 선원들을 살해한 뒤에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 이렇게 합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왜곡 전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드러난 사진과 이 영상을 보면 북한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 안대가 풀리고 포박이 풀리고 난 뒤에 군사 분계선을 떠밀리다시피 하더라도 자, 머리를 찍으면서 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김연철의 이 발언이 거짓말이다, 왜곡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그때 통일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북한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북한에 돌려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자, 이런 게 지금 이 혐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연철은 강제 북송 보름 뒤에 미국 LA에서 열린 간담회 직후에 강제 북송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외교안보 쪽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문재인이 결정을 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고발된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서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자, 이 북한으로 어민 두 사람을 보낸 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판단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연철의 이 LA산 발언을 보면 문재인이 결정한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서훈도 지금 미국에 있고, 그런데 김연철은 미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정의용도 나간 걸로 이렇게 알려졌다가 국내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관련된 안보라인의 핵심 관계자들은 지금 서훈만 나간 걸로 돼 있고, 지금 수사가 국내에 있고 관련된 정보들을 지금 국정원이나 국방부로부터 검찰이 자료를 넘겨받아서 지금 압수수색도 했고 하니까 이 자료들을 이제 분석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서훈, 뭐 박지원, 그리고 김연철, 정의용, 뭐 이런 당사자들의 소환과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